뉴욕실업인 회가 제41차 한국대회를 개최하고 정직한 기업 윤리의식과 국민의식 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3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CBMC 대회에서 회원들은 하나님 나라에 선택된 일꾼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님의 길을 건설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CBMC 김승규 회장은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여러 요인들 중 하나인 부정부패 사회문화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국민의식 개혁을 위해 기독실업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주의 대로를 건설하자는 주제의 설교에서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사회에서 부정부패 문화를 배격하고 정직한 문화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BMC는 국제적인 크리스천 사업가와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한국 CBMC는 지난 1952년에 시작됐습니다. 한국 CBMC는 288개 국내 지회와 해외 153개의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